안녕하세요, 휴미지입니다. 오늘은 블루의 다운타운 베이비를 한번 배워볼 건데요. 이 곡은 이 카포, 이 플랫의 카포를 물리고 세팅된 상태에서 시작을 합니다. 그래서 코드부터 하나씩 먼저 배워보도록 할게요. 첫 코드는 D 마이너 코드인데요. 이제 기본적으로 오픈해서 잡을 수 있는 D 마이너 코드가 되겠죠. 자,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씩 잡아보도록 할게요. 1번 플랫 1번 줄을 검지로 누릅니다. 그리고 가운데 손가락으로는 3번 줄 2번 플랫, 새끼손가락은 3번 플랫 2번 줄, 2번 줄 3번 플랫입니다. 근데 이제 간혹가다 이렇게 잡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. 약지로. 약지보다는 D마이너는 새끼손가락으로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. 더욱이나 이 곡에서는 이 운지로 잡으셔야 이제 다음 코드를 쓸 때, 잡을 때 이 약지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새끼손가락으로 잡아줍니다. 이렇게 해서 D마이너 4번 줄부터 소리 내볼게요. 4번 줄부터 하나씩 엄지부터 이 소리가 나면 됩니다. 음이 막히거나 버징이 나는 소리가 나지 않으면 성공하신 거예요. 그래서 하나씩 소리를 내줘요. 자, 그 다음 이제 C 베이스의 D 마이너라는 분수 코드인데요. 이 분수 코드 같은 경우는 이런 D 마이너 화음에
베이스 음이 다른 것이 하나 들어가는 겁니다. 그래서 요렇게 요 D마이너 모양에서 약지로 5번 줄 3번 플랫인 곳을 눌러서 이렇게 소를 내줍니다. 여기는 5번 줄 3번 2번 1번이 되겠죠. 그 다음에 B플랫 메이저 7인데요 B플랫 메이저 7 같은 경우는 검지를 5번 줄부터 다 잡습니다. 이 상태에서. 그리고 약지를 떼줄 거예요. 요거. 요걸 떼주고 중지와 새끼손가락은 그대로 놔둡니다. 그 상태에서 이렇게 소리가 날 거예요. 그래서 5번, 3번, 2번, 1번 줄을 소리를 내줍니다. 이렇게 해서. 그 다음에 다시 C 베이스에 D 마이너 갔다가 C 베이스에 D 마이너 7이 나오죠. 이렇게 여기서 새끼손가락을 떼주고 검지를 2번 줄을 눌러줄 거예요. 이런 식으로 소리를 내줍니다. 자, 코드는 이렇게 해서 다 잡아봤고요. 곡을 연주하실 때 코드 바꿀 때 방금 제가 코드 하나씩 알려드리면서 운지를 바꿨죠. 그 모양대로 움직이시면 돼요. 그게 길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 곡은 힙합 특성상 루프가 계속 돌아요. 코드가 이게 다예요. 지금 나와 있는 네 가지가 전부 다기 때문에 정말 쉽습니다. 그리고 오른손 이제 핑거링 주법을 배워볼 건데요. 이 곡은 16비트로 쪼개지는데요. 16비트 계속 같은 리듬 패턴이 반복이 돼요. 그래서 굉장히 쉽습니다. 자, 제가 입으로 먼저 한번 이제 리듬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는 하나, 둘, 셋, 넷. 따다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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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다단. 이렇게 되거든요. 그래서 이 리듬만 익혀놓으시면 코드를 잡고 그냥 치시면 그 곡을 연주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. 들리시죠? 따다단 따다단 이렇게 따다단 따다단. 자, 다른 코드도 쳐볼까요? 따다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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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다단. 굉장히 똑같죠? 치는 게. 그 다음에 B플랫 메이저 세븐을 쳐볼게요. 이렇게 되겠죠? 다시 C 베이스에 D 마이너 C 베이스에 D 마이너 7. 여기는 조금씩 달라집니다. 마지막 마디만 패턴이 조금 달라지는데요. 저와 함께 같이 천천히 한번 D 마이너부터 해보겠습니다. 시작. 두두단 따다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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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다단. 결국에는 오른손 패턴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 말고는 리듬은 따다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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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부 다 계속 반복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오른손 이제 순서만 외우시면은 이 곡이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똑같이 치시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연주하시기 쉬우실 거예요. 코드 먼저 첫 번째 코드를 익히고 두 번째 리듬을 먼저 익힙니다. 리듬을 익힌 후에 악보를 보시면서 천천히 오른손 핑거링을 한 개씩 연습을 해보시는 거예요. 그렇게 해서 이 곡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궁금하신 거는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. 다음 곡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모두들 안녕!